자, 그러면 저는 우리 수업에서 쓰고 있는 에디터에서 스타일러스라는 이 프리프로세서를 컴파일해주는 확장 기능을 설치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수업은 어떤 특정 에디터에 종속된 수업은 아닙니다.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신 에디터가 있으면 그 에디터에 맞는 툴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확장 기능을 제가 선택을 하면 한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러스라고 검색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러스 오토 컴파일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찾아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되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추가 정보를 통해서 보셔야죠. 자,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자, 여기 적혀 있는 거쭉 읽어보면은 스타일러스 파일 제일 위에다가 자, 이렇게 생긴 코드를 넣으면은 스타일러스 확장 기능이 저 내용을 보고서 저 내용이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제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pp.css 말고 스타일러스니까 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렇게 네 글자만 딱 쓰는 게 스타일러스에서 주로 쓰는 확장 기능의 이름, 확장자 이름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body 밑에 h1 밑에 폰트 사이즈를 10px 그리고 컬러를 레드로 한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 컬러를 레드로 한다라는 부분은 바디 밑에다가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거 주석인데 이 주석은 그냥 무시하는 주석이 아니라 우리의 그 프리프로세서 우리가 설치한 확장 기능은 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웃으로 시작해서 여기다가 pp.css라고 해주고 뒤에 있는 거는 일단 지운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하면 여기 제가 생성한 pp.style이라는 저 파일 옆에 어떻게 파일 옆에 뭐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저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pp.css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저는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화면 분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tylus 파일을 컴파일한 결과가 밑에 있는 코드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는 걸 레드를 블루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파란색에 해당되는 예, 16진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compress라는 걸 true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컴마, 컴프레스, 트루.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떻게 변환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한 줄로 쭉 나옵니다. 컴프레스는 압축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미니 파일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확장 기능은 이 CSS로 스타일러스를 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파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짧게 미니 파이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자, pp.html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에 doctype 자, html 밑에 head 밑에 링크 태그를 만들 것이고 그 위에 head 옆에 body 태그를 만든다. 그리고 body 태그 밑에는 h1 태그를 넣고 뭐 여기까지 하죠. 탭! 그럼 자동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pp.style 파일을 해야 되나요? css를 해야 되나요? css죠. 왜냐? 스타일러스 파일은 웹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웹브라우저는 css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hello world 라고 하고 여기 프리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센터로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뭐 이렇게 합시다. 네,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리면 위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tyle 파일을 제가 이번에는 left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텍스트는 left로 가고 여기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40으로 바꾸면 40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에디터의 확장 기능을 통해서 예, 스타일러스와 같은 프리프로세서를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명령어로 컴파일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